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영장에 검찰이 뇌물 8억 원을 적시하고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700억 약정설의 일부인지도 조사 중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동안 설악산의 단풍놀이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 차례 더 연휴가 예정돼 있어 전국 관광지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 열려 인파가 몰렸습니다. 밤샘 노숙 경쟁을 하며 간신히 입장한 방문객들은 달고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Je vais retourner demain et puis voilà et je vais m'acheter la tenue bien évidemment car dans la 한식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한식진흥원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소개해 논란입니다.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시다 우미오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 이래 100대 총리가 됐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 구속 피의자가 나왔는데요.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700억은 농담으로 오간 말이었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측 해명이죠. 실제 돈이 오갔는지, 그렇다면 윗선도 있는 건진 이제 밝혀야 하는 겁니다. 자, 유 전 본부장 신병은 확보가 되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핵심 증거물도 사라진 상황이라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로 밝혀낼지 시험대에 섰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문을 엽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뇌물 액수는 총 8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 원.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다른 사업자에게 3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5억 원이 화천대유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알려진 700억 원의 일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정 변호사한테 그 사업자금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렸고. 김만배 씨 측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수익금 700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 원 요구는 농담이었고 약속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돈의 최종 사용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은 됐지만 그 직전에 다급하게 움직인 뭔가 석연치 않은 행적이 많습니다. 압수수색 엿새를 앞두고 짐도 없이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고요. 이 시기에 휴대전화도 바꿨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로 유 전 본부장에게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올해 초까지 전세로 살았던 집입니다.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유 씨가 입주할 집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거는 원래 입주할 집이 있었던 거를 제가 알아요. 만기에 맞춰가지고 이사 가려고 집주인이랑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지난달 29일 유 씨가 압수수색당한 주거지는 경기도 용인의 원룸이었습니다. 실평수고 한 7평, 6평 될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학생들이 거주한 데예요. 일본인도 없어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16일 친구를 통해서 이 원룸을 월세 5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3일 입주했는데 압수수색 엿새 전이었습니다. 계약 시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시점. 입주 당일 유 전 본부장은 짐도 없이 방만 둘러보고 잔금을 치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룸 계약 시점은 유 전 본부장 측이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밝힌 시점과도 비슷합니다. 2주 전에 교체한 휴대폰 던진 겁니다. 이렇게 연락하시니까 교체한 거예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한 걸 감지하고 휴대전화와 거주지를 급히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논란이 많은데 이 수상한 집 한 채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가 매입가만 60억 원이 넘는 판교 타운하우스를 한 채 샀는데 주민들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판교의 타운하우스 단지. 지난 2012년 분양 당시 최고 분양가가 8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의 주택단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가 이곳에 단독주택을 매입한 건 지난 2019년 10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433제곱미터 규모를 62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대표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모 씨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당시 해당 주택 거래에 대해 알고 있는 관계자는 계약 당시 이 대표가 직접 온 걸로 기억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 집을 봐야 한다고 말해 실제 대표는 따로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입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타운하우스를 매입하면서 담보대출 없이 62억 원을 지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 내역은 천화동인 1호의 감사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 부동산 건물 취득에 사용한 자금은 6억 7천만 원, 타운하우스 매입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건물로 추정됩니다. 현재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이웃 주민도 모르는 상황. 주인이 바뀌긴 했어요. 그 뒤에 이사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이 대표를 출국 금지했고 모레 오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경찰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기 시작한 걸 알게 되면서 이 화천대유 내부에서 위험한 내부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정영학 회계사 진술서에 담긴 내용으로 전해지는데요. 책임을 떠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이 화천대유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경찰에 넘긴 건 지난 4월.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처를 소명하기 힘든 회삿돈 83억 원을 처리할 방안을 논의했고 논의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도 담겼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장동 개발사업 태스크포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가 다른 관계자에게 책임을 떠안을 경우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개인이 회삿돈을 유용한 걸로 진술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제한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거액이 제시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회사의 핵심 관계자 모두 그런 언급을 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액수가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래서 이 수사기관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화천대유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인 검찰도 조만간 김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전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곽 의원이 피의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을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사흘 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당시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란에는 곽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아들 곽 씨는 참고인 신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들에게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당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자동 입건되는 걸 감안할 때 압수수색 영장상 곽 의원 신분이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도 영장에 적힌 신분이 전체 수사 상황에서의 신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곽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그제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 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곽 의원 아들은 출국 금지 상태로 아직까지 검찰에 소환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에는 피의자로 입건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아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곽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을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 수사의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검찰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속영장에는 이제 뇌물 금액으로 8억만 적혀 있는데 그게 다일 거라고 뭐 검찰도 단정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요. 이 뇌물 인정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요. 네. 이 수사 내용 중에 상당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는 혐의를 우선적으로 담는데요. 일단 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하고요. 이 추가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700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화천대유 측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죠. 유 전 본부장은 농담으로 주고받은 얘기라고 부인을 했지만 수사가 진전이 되면 뇌물액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오, 실제로 돈을 안 받고 받기로 약속만 해도 그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네, 뇌물 약속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뇌물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일단 뇌물을 받는 수수죄가 있고요. 뇌물을 주는 공여죄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는 뇌물 약속죄가 있는데요. 만약에 가정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700억 원을 뒷돈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고 실제 받은 뇌물은 5억 원이라면 이 5억 원에 대해선 뇌물 수수죄, 이 나머지 금액은 약속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다만 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뭐 얼마를 받을 계획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을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목하는 회사가 유원홀딩스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죠.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팀장이던 정모 변호사가 지난해 11월에 세워서 대표를 맡고 있는 업체인데요. 정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과 동업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자금이 유원홀딩스로 유입이 됐거나 앞으로 투입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원홀딩스가 돈을 받는 창구로 이용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상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뭔가 이게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당장 휴대전화는요 압수수색 뭐 당일이나 그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 그 검찰은 아예 안 던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요. 네. 창문이 열렸어야 하겠죠.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사는 오피스텔 9층 방에서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은 모두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CCTV로 확인을 했더니 이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 두 개 모두 열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한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도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2주 전에 교체한 휴대폰 던진 겁니다. 2주 전에. 언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연락하시니까 교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전화기와 새 휴대전화가 있고 이 창밖으로 던진 건 새 전화기라는 주장인데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말을 바꾸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전화기 교체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증거인멸 논란이 일자 유 전 본부장 측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제출된 전화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게 남아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압수수색한 그 오피스텔도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압수수색 당하기 6일 전에 이사를 왔다면서요. 자, 이미 상당히 수사에 대비를 한 모습인데 뭐 제대로 수사가 될지 좀 의문이 나옵니다. 네, 이 검찰 압수수색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후로도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요. 이 시간 동안 유 전 본부장은 대학가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요. 이 휴대전화도 바꿨다고 밝혔죠. 이 향후에 이 물증이 부족해서 범죄 입증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늑장 수사 때문이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검찰도 잘 알고 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부하 직원이 구속되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이 나온 후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냐, 노벨이 화약을 발명한 것이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냐, 이런 비유를 하며 야당의 사퇴 공격에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대신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자는 주장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리 책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야당의 후보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독식을 막은 만큼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더 몰아세웠습니다.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사와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정쟁을 지속하려는 꼼수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경이 따로 수사할 게 아니라 국세청 등까지 참여해 빠른 시일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합수본에서 성과를 내면 특검 요구도 안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이 먼저 제안하고 정부가 추진하면 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기피하는 배경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드루킹 특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말 잘 듣는 개, 푸들에 비유했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사장이 시켰는데 지금만 구속합니까? 조폭 잡을 때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는 것입니까? 설계자가 몸통이 아니면 누가 몸통이겠습니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가 정치경제 공동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민주당이 선호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대해 푸들과 놀고 있는데 더 예쁜 푸들과 놀겠다는 것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을 모아놓은 합동특별수사본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 격가지 몇몇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의도가 아닌지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비서실에 없었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라고 한 이 지사 해명에 대해 최순실 씨는 비서실에 있었느냐라며 이 지사 스스로 봉고파직에 위리안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만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조현민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그 결판이 날 수 있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사실상 경선은 끝났다며 이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투표율을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마지막 순회 지역인 서울을 공략하며 민주당 지지층에 적극적인 구애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가구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사 캠프는 사실상 경선은 끝난 것 같다고 자신하면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좀 더 격차를 벌리면서 이기는 57% 되면 정말 좋겠고요. 그것보다 좀 더 나온다면 원팀 되긴 더 좋을 것 같다는.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이 지사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아직 민주당 전체 지지층을 흡수하진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치러진 2차 선거인단 투표율은 약 60%로 지난 1차 때 74%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판단을 유보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선 투표를 향한 절실함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발을 맞추겠다고 강조했고 100년 당원 호칭을 부여받은 열성 당원들을 만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식견을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고 떠나고 싶다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격이 자칫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오늘 하루 단 한 건의 논평도 내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걱정과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심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마지막 희망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3차 선거인단 투표율 올리기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국민의힘도 모레부터 후보를 4명으로 줄이는 2차 컷오프 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컷오프는 1차 때보다 당원들의 비중이 커지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 당심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부산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위장 당원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경쟁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지지율을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결과로 몰아세우며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고향 경남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는 역선택이 아니라면서 당원 지지까지 더해진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경남 지사할 때 경남 도민들한테 해끼친 것 없고 책임당은 여러분들이 전부 한 사람당 10명 이상 전화로 설득해 주시고 두 사람은 상대방을 불안한 후보, 민주당 후보라고 깎아내리며 당원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손준성이 구속되면 윤석열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유동규가 구속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건 뭐 홍준표 의원의 생각이고 그거하고 이거를 어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 당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사흘째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무르며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2007년 그 치열했던 경선을 치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당원 투표는 오는 8일 발표되는 2차 컷오프 경선에선 30%,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에선 50%가 각각 반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랑 나라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홍준표 하태경 후보 어떤 본색을 드러냈습니까? 네, 오늘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 말인데요. 선거 참패를 잊고 막말병에 도졌느냐며 이 막말 본색은 여전하다라고 한 겁니다. 자, 뭐라고 홍준표 후보가 했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네, 어제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죠. 부산에서 이 당원들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저를 막 물어뜯고 공격하는 거 보고 참 속이 뒤집히는 게 저놈은 그때 우리 당 쪼개고 나와가지고 우리 당 해체하라고 치라던 놈 아니냐. 요즘 토론할 때마다 그래도 뭐 시작을 했으니까 속이 답답해지고 그렇다고 저쪽 팔 수도 뭐 하태경 후보가 토론할 때마다 뭐 조국수홍 뭐 카지노홍 하면서 이제 후보를 네. 많이 공격하다 보니까 쌓인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홍 후보 그래서 사과는 했습니까? 아니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캠프 측에 확인해 보니까요. 홍준표 후보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하태경 후보 혼자 발끈했다면서 막말이라고 해석한 건 하 의원의 자유지만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글쎄요. 뭐 누구를 특정 안 했더라도 다른 후보를 뭐 놈이라고 표현했다면 좀 이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과거 자신의 막말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승리를 자신했던 홍 후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그거 아주 악랄한 싸움꾼입니다. 이재명이 상대해가지고 이재명이 제압할 사람 저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제일 낫죠.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이길 수 있는 선거에서 과연 막말이 무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동시 사격,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동시에 뭐 공격을 당했나 보죠?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는요, 조국 시즌2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 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진 전 교수는 어제 이재명 캠프가 진실이 빤히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허위를 사실이라고 빡빡 우긴다면서 지금은 이재명이 조국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또 저렇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해서 피곤하다, 역겹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수위가 워낙 세다 보니까요.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진 전 교수가 이제 야권 편의 선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진 전 교수의 화살은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도 향했는데요. 토론회 때 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것에 대해서 유치하다, 정치가 장난이냐면서 돼지 머리를 상에 올리고 고사를 지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런 해명을 내놨었죠. 지지자의 토론 잘 하라는 응원 메시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손에다가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뭐 이 미신 같은 걸 믿는 모습도 논란이지만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뭐 한 번만 썼다 지우려 네. 했다 이런 해명이 더 논란을 키웠죠. 네, 그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손이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한참은 웃었습니다. 정치가 이러면 TV 개그 프로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어권 침해인 것 같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과 또 여기에 조롱과 막말을 주고받는 정치권. 개그맨은 진짜 웃음이라도 주죠. 지금의 정치는 헛웃음만 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인데 참 국민들의 자랑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개천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강원 설악산부터 전국 주요 명산들도 조금씩 색동옷을 입고 있습니다. 단풍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며 방역당국은 비상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발 1708m, 설악산 정상이 울긋불긋한 빛깔로 변했습니다. 설악산의 첫 단풍이 시작된 건 지난달 30일. 첫 단풍은 정상에서 아래로 산 전체에 20%가량 물든 걸 기준으로 정하는데 지난해보다는 이틀 늦었습니다. 마법과 같죠. 예, 설악산 이 단풍 속에 이렇게 빠져들면요. 세상 모든 시름 다 잊게 되고 스트레스 다 풀게 되고 모든 힐링을 다 받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첫 단풍 소식에 설악산에는 인파가 대거 몰렸습니다.
개천절을 포함한 지난 주말 이틀간 방문객은 3만 3천 명. 한 주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산행에 나선 시민들이 몰리면서 설악산 입구 주차장에는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등산로에도 관광객으로 붐비긴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백신을 또 맞은 상황이라서 방역 지침 준수해서 그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일부 탐방객도 보입니다. 문제는 단풍이 깊어지는 10월 내내 행락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설악산의 단풍 절정은 10월 23일, 지리산은 10월 20일입니다. 여기에 한글날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단풍 관광도 정점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여행할 경우 소규모 단위로 하고 하산 후 뒤풀이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2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지만 군부대와 요양병원 등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돌파 감염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곳에서 함께 생활한 집단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 군부대의 돌파 감염자는 확진자 46명 중 34명, 약 74%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감염자 35명 중 28명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은 감염자와 밀폐된 환경에서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좀더 면역이 있더라도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다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쉽게 감염이 되겠죠. 지금까지 돌파 감염률은 0.044%로 접종 완료자 1만 명당 약 4명에게서 돌파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높아질수록 돌파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만 명당 4명이면 낮은 거고 미국은 1천 명당 4명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0.04보다는 앞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이 발생해도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돌파 감염 발생한 경우에도 치명률은 0.1% 정도 수준으로 인플루엔자,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만 일각에서는 군부대 등의 돌파 감염률이 70%가 넘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여부 등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가 거침없습니다.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전체에서 처음으로 1위를 석권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생긴 오징어 게임 체험관 앞은 인산 인해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우산 쓴 사람들의 줄은 끝이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체험관에 입장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겁니다. 단 이틀간 열리는 체험관에 들어가기 위해 노숙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드라마 축소판으로 꾸려진 오징어 게임은 안팎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극중 게임 진행 요원이 가면과 빨간색 점프 수트를 입은 채 활보하고 방문객들은 옹기종기 모여 딱지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이 찍힌 입장표를 받고 한층 아래로 내려가면 두 번째 생존 게임인 달고나 뽑기가 기다립니다. 제한 시간은 단 1분 30초. 이쑤시개를 들고 긴장하며 도전하지만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폐장 시간이 되자 아쉬움에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체험 시간에도 또 오고 싶다며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Je vais retourner demain et puis voilà et je vais m'acheter la tenue bien évidemment car dans la 필리핀의 한 대형 쇼핑몰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 역할을 하던 영희 인형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게임을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전 세계의 열광을 증명하듯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모두에서 한 번씩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오징어 게임을 빨리 보고 싶다며 쉽지 않아 보였던 넷플릭스의 국제화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열풍에도 넷플릭스가 선제 투자를 통해 저작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제작사 측과 배우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우리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문화 동북공정. 그중에서도 우리 김치를 중국이 자신들의 음식 파오차이와 같은 음식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도 아니고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 한식진흥원이 김치를 여전히 파오차이로 표기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식 영상 공모전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각종 김치 요리를 선보입니다. 이처럼 한식 해외 확산과 홍보에 앞장서는 한식진흥원이 온라인상에서는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라고 쓰라고 권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식진흥원이 게시한 한식의 올바른 외국인 표기법을 보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라고 설명합니다. 한식 읽기 좋은 날 매거진에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소개합니다. 파오차이는 중국산 절임 채소를 뜻하는 말인데 중국이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며 김치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김치의 중국식 표기를 매울 신을 써서 김치와 발음이 비슷한 신치로 바꿀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과거 홍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식진흥원에 배정된 올해 정부 예산은 143억 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파오차이 표기가 있는 외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중국의 문화공정에 대항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채널A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기관들은 과거 게시물을 즉각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위해 제재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9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과 군통신선 연락에 정상적으로 응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입니다.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빠른 시일 내 대화를 재개하자며 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통신선을 다시 열면서 우리 측에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도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 훈련을 하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발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중 기준 철회를 통해서 결국 향후 북미 대화 재개나 제재 완화 같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군사 행동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종전 선언을 위해선 북한에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간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선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총리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 이후 100대 총리입니다. 내각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내각 소리다이진이 수명했을 것이니 384일을 재직한 스가 총리에 이어
일본의 100번째 총리가 된 기시다 총리가 20명으로 이뤄진 새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13명이 처음 입각했고 이 가운데 40대가 2명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극우 인사가 배치돼 한일관계 회복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2인자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한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를 수정할 것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경제산업상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자리로 옮겼는데 아베 복심으로 불립니다. 유임된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강경파로 불립니다. 얼굴은 기시다인데 몸통은 아베 내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아베 선생과 아소 선생에 대해 배려했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야마구치 쓰요시 환경상은 외무성 부대신 시절인 지난 2012년 독도 수영 릴레이 횡단에 참여한 배우 송일국 씨에 대해 앞으로 일본 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하자며 기시다 총리에게 축하 소환을 보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를 한 번에 30%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죠. 서울에서 이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지난 4년 동안 무려 20배 넘게 늘었는데 특히 노원구에서 폭증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 7단지. 지난 2017년 전용 면적 79제곱미터의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같은 면적 올해 매매가는 12억 원에 달합니다. 두 배 넘게 오른 집값만큼이나 공시가도 껑충 뛰었고 재산세 역시 덩달아 올랐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한 번에 30%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한 가구 증가폭은 서울에서 노원구가 가장 컸습니다. 2017년 단 두 가구뿐이었지만 올해는 16,000가구로 무려 8,177배 늘었습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합계 역시 39만 원에서 80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자가 이제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제 재산세를 이렇게 또 현실화시켜서 하는 거는 정책의 잘못이 일반 이제 서민에게 이제 부과되는 게 있는 거죠. 네. 서울 전체로 보면 재산세 30% 상한이 2017년 4만 가구였지만 4년 만인 올해는 87만 가구로 2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도 298억 원에서 7,559억 원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재산세 증가율로 따지면 강남권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외곽 지역이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저가주택이 많은 금천구와 대규모 신축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 실수요가 높은 성북구는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4년 전보다 2,000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년엔 100%가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선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더니 세금도 매년 한계치까지 걷어가는 양상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2년 전 자동차 번호판을 8자리로 바꾸며 고정핀도 떼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포차나 무등록차를 막기 위해서였는데 문제는 차량 번호판 압수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김성규 기자와 함께 보시죠. 신형 전기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어내려 하자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 깨졌다. 번호판을 차에 고정하는 고정핀이 깨진 겁니다. 숙련된 단속 공무원인데도 결국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차량 이곳저곳에 상처도 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자인을 세련되게 바꾸고 야간에 식별도 잘 되는 신형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번호판은 볼트로 조립해 쉽게 탈착이 가능한 반면 신형 번호판은 연장을 써도 잘 떼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몰래 번호판을 떼어 대포차나 무등록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형 번호판의 고정핀은 단속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번호판 떼기가 쉽지 않다 보니 체납 차량 번호판 압수 때 차량 손상이 빈번해지고 관련 규정이 없어 차량 주인이 항의하면 단속 공무원이 피해를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을 잘못 들어갖고 파손돼 갖고 변동을 한 경우 있었습니다. 그 만약에 그 번부가 훼손하면은 저희가 변동을 해야 되니까 힘들면은 영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책임을 피해 아예 단속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세금 등 고질 체납 차량은 약 550만 대, 체납액 규모는 9조 원에 달합니다. 신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최근 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50주년 기념 행사로 음료를 사면 이렇게 무료로 다회용 컵에 담아줬는데요. 그런데 이 다회용 컵의 친환경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다회용 컵 사용이 일회용 컵보다 친환경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번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회용 컵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럴까요? 온실가스 배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제품의 소재와 무게인데요. 다회용 컵 소재는 PP, 즉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페트 소재 일회용 컵과 똑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더 단단한 소재로 더 두껍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환경단체가 같은 용량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게로만 비교해도 다회용 컵이 3.5배 더 무거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1회해서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한두 번씩을 버린다라고 하면 차라리 일회용 컵이 어떻게든 배출량이 적을 수도 있고. 관건은 이 다회용 컵 몇 번이나 재사용해야 친환경적이냐는 건데 행사를 진행한 업체는 평균 20회로 권장해왔습니다. 수십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회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 모든 매장으로 떼할 계획입니다. 캐나다 환경보호단체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피피 소재 텀블러라면 50번 이상은 사용해야 일회용 컵 사용보다 낫다는 겁니다. 만약 매일 출근길 모닝커피를 마시는 직장인이라면 최소 한두 달은 다회용 컵을 재사용해야 일회용 컵을 쓸 때보다 온실가스 적게 배출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기름띠의 모습이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시꺼먼 기름 덩어리들이 백사장 곳곳에 돌멩이처럼 뭉쳐 있습니다. 바다 위에도 기름띠가 퍼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서부 헌팅턴 비치 인근 해상에서 지난 1일쯤 기름이 유출된 뒤 해안가까지 떠밀려온 겁니다. 57만 리터 기름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데 남쪽의 뉴포트 비치까지 10km에 걸쳐 기름띠가 형성됐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덩어리를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It's bad, you know. It really is bad.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but it's just a bad thing. That's for sure. 이번 사고는 40년 전 설치된 석유 굴착 장치와 연결된 송유관이 파손되며 발생했습니다. 송유관 운영업체가 긴급 보수에 나섰지만 이미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뒤였습니다. The smell is pretty strong. Yeah, and we can even smell it out in the parking lot. So, yeah, it smells bad. 숨만 쉬어도 기름 악취가 날 정도였고 새와 물고기 사체가 떠밀려오는 등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I was there for a few hours today and even during that time I started to feel a little bit of my throat hurt and you can feel the vapor in the air. 당국은 기름띠 확산을 막기 위해 해안 곳곳에 붐이라고 불리는 대형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고 모래둑을 쌓아 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박재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개고기 응원가를 들으며 그라운드를 누볐었는데요. 이제는 응원가를 멈춰달라고 직접 호소에 나섰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해 한국인 첫 프리미어 리거가 된 박지성. 맨유 팬들은 박지성을 향해 개고기송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박지성을 응원하는 동시에 라이벌 리버풀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도 계속돼 왔습니다. 최근 울버햄프턴으로 이적한 황희찬이 입단 인사를 한 뒤 맨유와의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맨유 팬들은 개고기송을 불렀습니다. 자칫 후배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 박지성은 맨유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개고기송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Referring to eating dog meat, which is very uncomfortable for me to that. I have to adapt that time because I was young and I don't know the culture of here. 한국의 젊은 세대는 개 식용에 거부감을 느낀다면서 응원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at stop that word. Which is these days usually the people who racial insult to the Korean people. 맨유 구단은 팬들이 박지성의 의견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유철입니다. 연휴가 끝나자 가을비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온 곳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에 최대 80mm가량 오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게는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연천과 포천, 강원 철원엔 호우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피해가 우려됐는데요. 많은 비가 내리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 낮에도 전조등을 켜주시길 바라고요. 평소보다 50% 이상 천천히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더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상엔 강풍에 의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충청과 남부엔 더위가 머무릅니다. 약 29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선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나와 맥주 한잔 하고 싶어 할 것 같으신가요? 미국에서 대선 후보 호감도를 측정하는 이 테스트 항목 중 하나라는데요. 내가 함께 마시고 싶은 후보보다 나와 마시고 싶어 할 만한 후보에 더 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 이익을 잘 대변해 줄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후보도 나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오늘의 한마디, 대선 5개월 앞둔 국민은 혼술 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